안녕하세요. 오늘은 필리핀 음식 망 인화살을 준비했어요. 예전 먹방, 저번에 영상을 봤더니 뭐 맛있게 먹는다, 뭐 한편으로는 재미없다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먹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맛 표현도 잘안 돼가지고 일단은 제가 뭐 찍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아쉬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만들 때는 좀 추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망나살 치킨. 네, 이거 필리핀에 오시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한 번은 먹어야 되는 치킨이라고 생각해요. 그 정도로 되게 맛있고 사람들도 많이 먹어요. 필리핀 사람들도 가끔씩 여기 가가지고 진짜 그 음식점 가면 되게 사람들 많거든요. 네, 그래서 한번 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망이나살. 아, 그리고 망이나살은 거기 가면 밥 무제한 이런 것도 있어서 네, 괜찮아요. 한번. 네, 다리가 이거 되게 잘 구워졌네요, 이렇게. 네. 닭다리가 엄청 크죠? 약간 탄 느낌. 근데 맛은 어떠냐면요. 얘가 이제 꼬들꼬들해요. 네. 이렇게. 가격도 3,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, 근데 인화살이라는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가시려면 망 인화살이라는 걸좀 찾아가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다 먹었네요. 네, 거기. 네, 너무 빨리 먹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, 제가 원래 안 찍고 잘 먹히긴 해요. 네, 조금 빨리 먹는 편이긴 하는데, 그냥 제 모습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먹을 때, 좀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좀 급하게 먹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,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